안녕하세요. 대만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만의 허안산이라고 3275m의 높은 산이 있는데 두 번의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랑 함께 보시죠. 처음 도전했던 거는 2018년 5월 20일이고요. 새벽 4시에 집합을 해서 다 같이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6시 전후로 출발한 도전이었는데요. 이때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많았는데요. 따로 핑계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때는 초입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체력도 많고 기분도 좋고 열심히 산길을 따라 쫓아갔고요. 상당히 높은 산이라 올라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경치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대만의 칭징 농장이라고 있는데요. 해발 175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또 가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국 분들 많이 오셔서 많이 놀러 가시더라고요. 경치 좋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도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산.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2750m 되는 위치인데요. 이미 타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막 흐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좀 무섭더라고요. 여기를 올라가는 게 좋을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다가 일단 안전을 위해서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굽이굽이 올라가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릴라이브라는 어플인데요. 저의 그 위치하고 고도를 파악해서 구글맵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궤적을 그려줍니다. 참 세상 좋아진 것 같아요. 계속 구비구비구비 계속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가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찍었던 인데요. 이 얼굴이 포기한 얼굴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리고 저쪽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쭉 다시 내려가서 칭징 농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간 거리는 올라간 고도만 계산하면 2442m고요. 거리는 67km 정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못 본 사진입니다. 이제 날씨가 흐리기 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찍은 사진인데요. 저도 여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일단 올라가서 라면도 먹고 이렇게 이게 우링이라는 곳인데요. 3275m라고 딱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자전거 들고 사진도 찍은 게 제 목표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아 부러워.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도전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태영아! 살아 있나? 해요.